어느 한 김밥집의 옵션 선택이 지난 14일 X구 트위터에 올라오며 눈을 의심하게 했는데요. 논란의 김밥집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는데요. 발단의 시작은 고객이 특정 재료를 빼면 추가 비용을 받는다라는 배달앱을 보고 고객이 가게에 문의를 남기며 해당 글이 트위터를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배달앱에 나와 있는 주문 화면을 보면 햄, 단무지, 맛살 등 김밥에 들어가는 속 재료를 뺄 경우 2,000원을 더 결제해야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근을 빼면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고객은 옵션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김밥집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고객은 햄을 빼는데 돈을 추가로 받냐고 물어보자 김밥집은 물어보는 게 처음이라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경우가 없겠죠. 사람들이 시키질 않을 테니 재료를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빼는데 돈을 내야 한다. 참 획기적인 생각으로 장사를 하는 김밥집 사장이네요. 이어 고객은 놀라는 듯 네? 햄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빼는 거라며 햄을 못 먹는다라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그러자 김밥집에서는 그러면 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손님은 2,000원을 추가하고요. 라며 어이없는 듯 되물어 보았습니다. 이에 김밥집에서는 저희도 추가가 아니고 햄을 빼는 것을 2,000원 추가해서 돈을 받는 겁니다. 라며 아니면 다른 거 주문하셔도 된다라고 답변하자 손님은 김밥에 햄 빼달라고 했을 때 돈을 더 받는 매장은 처음이라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자 저도 이런 것 같다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처음이라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재차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추가가 아니고 재료를 빼는 대신 돈을 받는 것이다. 대신 다른 재료가 더 들어간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등 맞대응하며 논란을 키우게 됩니다. 이후 손님은 해당 메시지 내용 등을 X에 올리며 논란이 됐는데요. 그러자 김밥집은 해당 손님의 신상을 파악해 인스타그램의 계정을 찾았고 이후 손님의 얼굴이 공개된 사진을 본인 계정에 올리며 소상공인을 향해 인격살인했다. 댓글 달리는 만큼 고객님 사진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하며 고객님은 저를 막대했는데 저는 왜 가만히 있어야 하냐며 오히려 김밥집이 억울함을 토로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말도 안 통하는 고객님들, 한국 사람인데 한국인이랑 소통이 안 되냐, 영업을 방해하시는 분, 돈 2,000원 때문에 계속 우기고 괴롭히시는 분, 안 되니까 본인이 잘못한 글 쏙 빼놓고 캡처해 편집해서 올려놨다 등의 말을 쏟아내며 오히려 고객이 잘못했다고 비난하였는데요. 하지만 김밥집에서 본 X에 달린 인격 모독성 글들은 손님이 작성한 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보고 착각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김밥집은 손님이 매장까지 찾아와 해코지한다고 생각하며 인스타그램에 현재 매장 앞에 SUV로 집에도 못 가게 입고 막아놓고 가게 문 닫는 시간대부터 계속 와서 가게 문 부실 정도로 두들긴다며 할 일 다 하고 경찰 차 타고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한 분의 기분 나쁘다는 글 한마디가 이렇게 사람을 피폐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들은 7년 동안 메뉴판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김밥집 사장은 경찰차를 타고 집에 귀가했다는 사진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논란에 휩싸이자 16일 현재 해당 김밥집의 공식 SNS 계정은 폐쇄되었고 계정에 접속하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안내가 나오며 15일에는 휴업 공지를 올렸는데요. 이후 16일 현재 영업 중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김밥집은 지난해 10월에도 손님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손님은 배달 앱을 통해 삼겹살 김밥 12인분을 시켰고 이후 리뷰에는 배달이 안내한 시간보다 늦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잘 먹었지만 두 번 시킬지는 모르겠다라고 달자 김밥집에서는 주문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저도 취소하려다가 받았다. 이 양을 맞추기 위해 오늘 저녁 매출을 다 포기했다며 제가 삼겹살 김밥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메뉴에 주문하지 마시라고까지 직관적으로 적어놓고 영업하고 있다라며 고객님이 그걸 보시고도 주문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기다리실 것 감안하고 주문한 거 아니냐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삼겹살 12인분을 52분 만에 구워서 김밥으로 쌌는데 이 정도면 빨리 간 거 아니냐며 배달 앱으로 절대 이렇게 많이 시키지 말아달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글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밥집에 대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방송을 타며 김밥집 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인터뷰 내용은 꾸며서 말하는 걸 못한다라고 말하며 메시지 내용 등을 봤을 때 손님은 옵션에 대해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걸 김밥집 사장은 구매자를 자기를 인격살인, 마녀사냥하고 못나고 본인 취향 안 들어주는 사람으로 꾸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밥집 사장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여기서 7년째, 2018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 하면서 저희 메뉴판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7년 동안 그렇게 해서, 어저께까지도 그렇게 해서 드신 고객님들은 다 바보냐는 거죠. 내가 진짜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저 인정해요. 저는 거짓말 못해요. 그 꾸며서도 말할 줄도 잘 모르고요. 막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말 같은 걸잘 못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람 죽으라고 하는 거지. 뭐, 폐업시고 안 하면 불질러 버리겠다, 눈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누군지 확인 안된 상황에서 컴플레인을 건 주변 지인들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 같다라는 추측성 내용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폭언과 폭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사장에게 연락이 차단당한 뒤에 저 또는 지인이 연락한 적 없다고 말하며 저에 대한 정보를 SNS에 올린 걸 보고 무서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이 이렇게 커져서 놀랐다며 근처라 해당 가게를 가보았지만 문을 열지 않아 걱정하기도 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7년 동안 장사를 했는지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요. 단순히 안 시키고 안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한편 배달앱에서는 논란 이후에도 옵션 내용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손님이 보낸 욕설 메시지도 문제가 있고, 김밥집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는 사장 마인드에 대해 비꼬는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네티즌은 충무김밥이 비싼 이유가 드디어 밝혀졌네. 재료를 싹다 빼버리니까 그렇게 비싸지 사장이 도라이인가? 근데 왜 돈을 더 받음? 제 가격 받고 햄 빼고 햄 대신 다른 재료 들어가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손님과 신경전 벌이면서 그렇게 장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인이 뱃째라 장사하더구만. 맛집이라고 홍보 좀된것 같은데. 기본 마인드가 키싸움하는 사람 같음. 나도 장사하지만 진짜 대단하다. 왜 손님하고 키싸움을 하냐? 가게 방침도 뭐 같지만 그걸 이해 못하는 손님이 있으면 그냥 설명하면 그만인데. 저 사람은 죽어도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할 텐데. 참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XN은 고객이 쓴 글의 커스텀 비용일까요? 그런 건 치곤 비싼데라는 반응을 보이자 햄을 빼면 다른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서래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화가 많으신 분 같아요라며 허탈해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논란의 김밥집에 대해 한 네티즌이 후기글에 주문하지도 않은 손님 신상 털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셔서 저격하셨던데, 후기에 일일이 댓글 달 시간에 신상 유포당한 피해자분께 사과부터 하시는 게 순서 아닐까요? 라는 글을 남기자 김밥집 사장은 알려주지도 않은 손님의 직장에 대해 말하며 한 동네에서 불과 5-600m 밖에 안 되는 데에서 브랜드 가방 회사 하시면서 라며 장문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해당 김밥집 사장의 글들을 보면 치고는 못 사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요. 손님이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손님이 궁금하거나 잘못된 것을 말했다면 그에 맞게 수긍하고 바꾸거나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님을 이기려고 하면서 장사를 하는 걸 보니 저기서 시켜먹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당의 태도와 손님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박제하고 또한 김밥에서 속 재료를 빼는데 추가금을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